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상권에 맞춰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골목길에 들어갔구나. 네, 들어오셨을 때 손님이 우리 매장에 찾아준 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옷을 받아들여요. 고객님 옷 좀 걸어드릴까요? 이 새끼 내 옷 세배갈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던가요?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장오빠 강호동입니다. 저의 예전 방송을 봤던 애정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웨이팅이 걸려 있는데 오 대박 사건. 아 나 진짜 피똥 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침 꿀딱 넘어간다. 오. 감동식당 서윤호 대표님은 저하고 인연이 각별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제가 50억 건물주를 만들어준 또 이분이 잘했죠. 저는 살짝 이를 거들었을 뿐 이분이 진짜 잘해서 건물주 된 거죠. 전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물주 만들어주고 알았다. 그럼 호동아 오늘 왜 왔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한테 마케팅 어떻게 해요? 고민 너무 많아요. 라라블의 이야기도 종종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다른 데 잘하신 분 우리 또 감동식당을 제가 영상을 한두 개를 이렇게 건물주 되는 과정 지금 계속 올려드릴 건데 이 대표의 제가 노하우를 알려주진 않았더라고요. 마케팅 노하우를 이 어마무시한 대표를 노하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장본인을 빨리 만나서 짜자잔 제 웬만하면 딸기 케이크를 안 쏘는데 딸기 케이크를 쌉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4만원 쓴 게 아깝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4억, 40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카페에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면 춥잖아요. 이 대표는 옷도 패딩도 안 입어. 빨간 옷을 자랑을 해야 돼서 면티 하나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촬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카페 섭외해놨다니까 조용한 데 가서 노하우를 들어보시죠. 가시죠. 출발! 순간 이동해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피크 시간 때 지금. 아유. 너무 바쁜데 또 부른 거 아닌가? 딱 시간 맞춰서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그니까 저렇게 네. 바글바글한 여기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황용에 네. 남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케이크까지 들고 행차를 했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더 대박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마침 이모님이 생일이었어. 아, 어찌나 그렇게 좋아하던지. 혼자만 지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맥살 잡는다 진짜 이렇게. 아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호 대표가 이슈가 많이 지금 세간의 화제가 자영업자 속에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모르신 분도 많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감동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윤호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저기 지금 50평 매장 좀 네.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창업 비용 얼마 들었죠?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 원이 들었고요. 이야. 보증금 4천만 원. 이야. 기타 비용들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쥐어 짜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상권에 맞춰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골목길에 들어갔구나. 네, 점점점 이렇게 후미신 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냥 되게 동네 노포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식당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창업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옛날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은 와 정말 촌스러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도 세련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맞습니다. 네, 사람이 인테리어고 네. 사람이 자산이 된 거지. 네. 어쨌든 상권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지만 결코 그게 다는 아니다. 맞습니다. 밀키트 되게 잘하고 있어서 매출의 네. 15% 20% 지금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네. 소개했어요. 네. 대부분 자기 제품을 팔고 싶어 해. 오픈마켓에 막 팔고 싶고 해. 너무 많지. 그런 성공의 네. 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장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에 딸랑 하나 있는데 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문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택배를 시작했을 때 너무 큰 기대보다는 매장에 찾아주신 고객님들이 택배를 시작했다는 홍보물을 보고 이제 QR코드로 들어가서 선물을 해주고 이게 사실 80, 90%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오신 손님을 만족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 손님이 맛있게 드셨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택배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뭐 유튜브 촬영이나 어떤 방송을 출연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셨다가 꼭 실행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시고 처음에는 좀 가성비 있게 쉽게 시작을 하셨다가 조금씩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노하우가 더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고 네.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또 이런 광이 또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좋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요식업계에서 인테리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모든 게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막 짜치고 누가 촌스럽고 막 그러지 않아. 나는 이제 전남이 광주 때 광주에서는 뭐 어디 지나가도 다 맛있다. 근데 지금은 서울 어디 가도 기본적인 맛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또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 사실. 서비스를 굉장히 일단 내부적으로 많이 퍼드렸었습니다. 뭐 조금 양이 부족하신 것 같으면 야채, 나물밥, 막 고기 빼고는 진짜 배부르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입소문이 동네 안에서 많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기 감동식당은 젊은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씩씩하게 장사를 한다. 너무 친절하다.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고 손님들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외부에 TV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 어떤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매장 안에 그런 시각물들을 통해서 장치를 좀 해뒀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손님이 우리 매장에 찾아준 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라고 그렇게 태도를 갖고 와 대단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 고객님들한테 정말 열심히 인사를 하게 됐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옷을 받아드려요. 고객님 옷 좀 걸어드릴까요? 양념이 튈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맙다고 이렇게 옷을 걸어주는 식당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옷을 달라가면 네. 이 새끼 내 옷 세배갈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던가요? 예. 나 못 걸렸는데 이거 이거 아닌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진 않고 냄새 이제 배길까봐 일부러 커버에다 걸어드리거든요. 아 이게 이런 게 최고의 네. 진심 마케팅 아니겠어요? 네. 온라인도 지금 네. 난리던데 모험놈의 방문자 리뷰가 2300개인 줄 알았는데 23000이더라고요 네 23000개가 맞습니다. 트래픽 송고에 가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수증 리뷰를 제안을 하고 뭐 어떤 포스터를 만들고 안 하는 매장이나 식당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하는데 고객 참여로 이어지지 않느냐.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주문을 할 때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순간순간들에서 뭔가 이제 피드백이 빠르고 환영을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제안을 했을 때 고객님 저희가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는 참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도와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둘이 연애를 했는데 내가 되게 함부로 했어. 영화 한편 보시려고 보겠어? 밥도 사주고 정말 잘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대화도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진짜요? 네. 그러면서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러면 어때요? 어? 전 시간 언제 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탑 네. 그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홍보물로 붙여놓는 거랑은 완전 또, 다르지. 네, 참여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제안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멘트랑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이게 조금 완성이 됐을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없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또 알바들이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걸 어디서 막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실행하고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네이버 리뷰 말고도 구글 리뷰도 있고 카카오 리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지만 온라인에 신경 쓸 것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엄청 무시할 수는 절대 없는 거. 우리 감동식당에 맞는 플랫폼은 어떤 걸까.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당근마켓도 있고
좀 두루두루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유입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두루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네. 두루 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장사는 건물주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네. 얘기를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눈이 비 오거나 날씨가 구주거나 어쨌든 재방문율 아, 나 그거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은 차를 끌고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재구매율이 높게 하는 전략들도 어떤 게 있어요? 감동식당 같은 경우에는 고객 DB를 정말 열심히 모으거든요. 고객들의 연락처 네. 그리고 VIP 연락처를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 이유가 비가 오는 날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고? 네. 비 오는 날 하면 감동식당이 떠오르고 네.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조금 수시로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네. 귀찮아하니까 꼭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써먹는구나. 네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진짜 와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매장이 정말 맛있고 정말 친절했어도 더 맛있고 세련되고 멋진 식당들은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감동식당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빈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나는 빈도를 자꾸 높여주고 눈에 한 번 더 보여야 올 수 있는 확률이 맞아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동네 식당이니까 좀 친근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제 눈에도 익을 만큼 많은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와주시는 편입니다. 좋아요. 막 고급스럽게 표현한 브랜딩이에요. 브랜딩과 마케팅은 연결이 반드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제 또 일하러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쉬기도 하고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우리 매장에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음식의 퀄리티, 청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매장에서 조금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쓰자면 사실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마케팅 비용을 조금 아껴서 이벤트를 통해서 손님들한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마케팅 업체가 없더라도 식당을 하면서 내가 마케팅 그 자체가 돼서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식당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돈만 들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돈 쓰고 막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일침을 딱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또 마케팅이나 또 홍보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시면은 장사는 건물주다 플랫폼에서 또 제 강의도 하고 도움이 되는 많은 사장님들 강의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뭘 해봤는데 적용해봤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면 또 그거 알려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찌됐든 떨어지는 거는 외부 탓하지 마시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잘 되면 네 탓, 안 되면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이런 대표님들이 그래서 잘 된 거거든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찾으셔서 하나씩 보완하시다 보면 반드시 매출 오르지 말아야도 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사 잘해서 우리 서윤호 대표처럼 반드시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후후! 예! 예.